네, 원래 네. 원래 제 오프닝은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뭐 기온이 29도라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제 인트로부터 약간 네,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여름에는 좀 이런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이 되죠. 그럴 때는 우리 몸에 열이 납니다. 덥죠? 근데 제가 볼때 이런 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서는 열이 납니다. 바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전해져서 불안과 스트레스, 걱정들을 만들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그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의 열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먼저 나왔던 그 슬라이드는 제 12가지의 생각들의 서랍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차게 되면 이 12가지의 서랍으로 미리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들어찰 수 있게 빈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서랍들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대단하죠? 제가 서랍을 이 정도 모았습니다. 이렇게 서랍을 모아놓게 되면 제 머릿속에 과부하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일순간 제가 이 12개의 서랍을 쏟아놓기만 하면 제 뇌는 순간적으로 12배의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모았던 양이 총 16만 단어와 68만 자 A4 용지로 40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순수하게 타이핑한 것만. 이렇게 쌓인 자료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안민우라는 사람이 됩니다.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네,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생 연사 자리에 있고 20대 후반처럼 보이지만 23살인 청년 안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은 보드게임 출판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제대해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 일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영업 뭐 이런 쪽으로 제 장점들을 연마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좀 특이하죠? 근데 더 특이한 건 여기 있는 저는 왜 68만 자나 되는 거를 어떻게 모으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저는 메모를 통해서 모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메모고요. 지금 뭐 하시면 좋을 것도 메모입니다. 네. 이 메모라는 게 뭘까요? 네이버 지식백과 찾아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외웠어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짧은 글이라고 네이버에 나와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외적인 정보들을 적어요. 외적인 정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적인 정보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의 본질이 단순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쌓는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메모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주관적이고 사소하게 적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잊지 않을 것들을 적지만 오히려 잊어버릴 것 같은 것들을 적으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머리에서 생각이 나서 열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 근원들을 이렇게 적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존의 메모랑은 좀 다르게 차별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작은 메모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면 이 작은 메모의 장점이 뭘까요? 이 장점이 뭐, 중요한 걸 잊지 않게 된다부터 시작하는 뭐, 3만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18분이 아니라 한 18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메모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메모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도, 예, 피버랑 연결이 됩니다. 어렸을 때제 피버는 수많은 생각들과 산만하다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뭐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일쑤였고 뭐 실수도 정말 잦았고요. 정말 산만했어요. 뭐 일화는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심부름 가서 다른 거 사오고 뭐 왼손에 수저 들고 사 찾는 거는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산만했던 제가 네, 중학교 2학년 때한 가지 숙제를 받습니다. 노래 하나를 듣고 소설을 써오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기의 나방의 꿈이라는 노래 듣고 나방에 대한 얘기를 써봐야겠다. 나비가 아니지만 나방도 아름다울 수 있어. 라는 걸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열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제 모든 것이 빠져나오는 느낌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속도를 쓰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글을 많이 쓰게 됐죠. 그렇게 열을 쫙 쏟아내놓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고 제 머릿속에 산만한 생각들은 스파크가 됐고 그대로 창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글쓰기가 좋아졌고 열을 쏟아내는 법을 첫 번째 계기에서 배우게 됐죠. 그리고 찾아온 두 번째 계기도 이런 비슷한 경험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터졌다는 게좀 문제가 있죠.
제 시험 기간 일주일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사전을 켜놓고 메모장을 켰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안 키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예전에 구상해보던 세계관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 안에 49쪽을 쓰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쏟아내는 경험이었고 홀가분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썼습니다. 49쪽을 썼고 그때 동안 또 써왔던 글이 있어서 이때는 제가 쏟아냈던 열들을 서랍에 넣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쏟아냈던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자르라는 스마트폰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작은 메모를 습관화시키기 시작했죠. 주기적으로 열을 쏟아내고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비워내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자료를, 좀 인상 깊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게 뭘까요? 저도 자료 정리하다가 좀 찾았는데 두 조각 정도가 없어요. 근데 이게 A4용지 한 장입니다. 그거를 16등분해서 적어놓은 건데 남자분들은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도 메모를 하다가 메모장을 넣어놓고 하면 훈련을 나가게 됐을 때 비나 땀에 젖을 수도 있고 저는 훈련에 열심히 참가해서 우리나라 한국을 지키고 싶은데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 나가기 전에 행정관에서 A4용지 한 장을 빌려서 16등분해서 접어서 전투조끼에 넣고 실제로 훈련 때 썼던 그런 메모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 좀 병인가요? 네. 이렇게 적고 지금도 네, 메모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기 뒤에 분들도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됐을 때 제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게 됐을 때 한 단락 한 문장은 뭐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메모를 쌓으시게 되면 이 자체로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좀 특별한 일이 생겨요. 제가 걸어왔던 길을 보고 제 성장치가 눈에 보이게 되면서 지금의 저는 열정을 얻긴 정말 쉬워졌어요. 반면 좌절하긴 정말 어려워졌죠. 좀 아쉬워요. 저는 좌절하는 걸 진짜 세계에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게 심지어 잘했어요. 좌절하는 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왜 제가 좌절할 수가 없었냐면 저는 메모를 통해서 스스로 힐링과 치유를 할 수 있었어요. 때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불과 3년 전이에요. 전 23살이니까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와 보드게임 사업을 놓고 갈등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시즌은 점점 끝나가고 저는 떠밀리다시피 해서 보드게임 사업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20살 말까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죠. 제 자신감은 폭락했고 모든 자격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했죠. 전 그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뭐 좋은 책도 읽고 사람들에게 조언, 멘토분들한테 조언도 듣고 심지어 유럽 여행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제 마음은 치유될 수가 없었죠. 어느 때와 같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버지께 화를 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득 심심하니까 자료 정리나 해야지 하고 정독했던 게 바로 이 17장 정도 되는 메모 파일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름의 메모 파일이었죠. 이게 없었으면 전 여기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자격지심에 빠져 살았겠죠.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이걸 읽는 내내 제 자신감이 채워지는 게 눈에 보여졌고 수백 명의 제가 저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줬죠. 그 자세한 텍스트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뭐 조언해줬던 것들, 뭐 꿈은 크게 노력도 크게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제가 어떤 걸 1화 저에게 찾아왔던 일들 중에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게 저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써있었죠. 이렇게 자존감을 채우는 데는 제가 걸어왔던 길을 보는 것만 한 게 없구나.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건 그게 최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화려하게 접근했던 트렌드가 근 몇 년 사이에 힐링이었죠. 힐링 음악, 뭐 힐링 요리, 힐링 여행. 정말 많은 힐링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본질은 나 자신과 얘기하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메모는 제 자서전입니다. 저란 인물의 에피소드와 모든 대사, 생각들이 담겨있죠. 뭐 메모만큼 저렴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힐링하게 됐고 이 자서전을 만들면서 제가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준비해본 게 있어요. 정말 주옥같은 명언들을 찾았죠. 제가 만든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20살의 사랑. 마음을 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창작할 수 있는 영감을 받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마음을 준다는 건 참 훌륭한 의미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더 가관이죠. 사랑은 나를 버리고 너를 얻는 것. 최대호 시인분에게 한번 평가받고 싶군요. 네, 나를 버리고 너를 얻는 것. 네. 아직까지도 메모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좀 이게 안쓰럽죠. 그래서 아까 송대섭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 가도 얻을 수 없는 저만이 체득한 비법을 알려드리죠. 영업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듣고도 메모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유의사항입니다. 메모의 순기능만을 뽑아내기 위한 세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열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메모는 열을 다스리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열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강박증이나 아 내가 메모를 왜 못했지, 나 불면증, 자기 전에 메모하거나 그런 걸 좀 약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단점은 메모하지 않는 겁니다. 전 메모를 다 하려고 하다가 타인의 단점까지 메모해봤어요. 근데 사람한테 정말 무서웠던 게 부정적인 힘은 엄청납니다. 사람을 볼 때 그게 되게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저는 단점이 그걸 느끼자마자 다 지우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수능처럼 단기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나 유지하기가 좀 힘든 그런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메모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두 번째 비밀은 메모를 시작하는 법이죠. 네, 특급 비밀입니다. 메모를 시작하실 때는 아까 제 파일처럼 흰 종이를 꺼내놓고 나에 대해서 쓰는 게 답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나 말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특별한 건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을 먼저 썼죠. 왜냐하면 단점이 없으니까요. 농담이고 저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종이에 먼저 써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려고 종이에 먼저 써서 해놓고 부정적인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하는 대로 없앴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데이터로 남겨놓진 않았고요. 어찌됐든 단점부터 먼저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특성은 양면성이 있어요. 보통 소심한 분들은 신중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좀 활발한 사람들은 보통 시야가 얕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리화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완벽하진 않구나 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인 다음에 장점을 적는 겁니다. 그렇게 장점을 적으면 흩어져 있는 자신감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자신감들로 실제로 아까 합리화했던 단점들을 실제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과 성취감은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자신감과 성취감은 다시 개선을 부릅니다. 우린 이걸 선순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멋있게 메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메모를 사용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모든 순기능들을 얻으시려면 메모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메모는 작은 메모예요. 결국 점과 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점과 선을 이어서 거대한 설계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업,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하죠. 개인의 삶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막 메모장이라 붙였어요. 좀 귀엽죠? 네,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뭐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메모를 하세요. 이것까지는 작은 메모의 방법입니다. 작은 메모를 하고 일정 이상 쌓이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12가지의 서랍에 뭐 서랍 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12가지 서랍에 넣고 한 서랍 안에서도 다른 내용들은 왼쪽에 보이는 대괄호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내용 안에서 소괄호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네,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소괄호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놓게 되면 우리가 찾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찾아서 운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쌓인 정보들은 우리에게 통찰력과 비전과 가치 철학, 창의력이 됩니다. 메모의 궁극적인 메모의 좀 더 확장된 장점이죠. 뭐 중요한 걸 잊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린 메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면 가치 철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이 가치 철학이라는 생겨서 정보화 시대를 항해할 수 있고 이 항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치관과 존재하는 사실과 상대의 가치관과의 거리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까지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위기관리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메모를 통해서 뭐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뻗쳐가는 마인드맵 방식의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몇몇 과제들을 정리하고 가치 철학을 만듭니다. 한 가지 보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오프라인 스토어를 개최해야겠다 했을 때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제 머릿속에서 옮겨놓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머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다른 분들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됐는데 메모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끝나가고 강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좀 더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열을 다스리기 위해 했던 메모를 통해서 저는 시간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시간은 이렇게 통통 튀죠. 우리가 뭐 종잡을 수 없고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는 왜 시간을 중시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시간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제가 걸어왔던 시간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365일, 1년이 365일이 맞냐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간은 아이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작년에 너는 며칠을 살았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저는 6시간을 자요. 그럼 24시간의 4분의 1이죠. 그럼 저는 작년 365일 중에 4분의 1인 91일을 빼고 274일 정도를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다고 전 느꼈고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메모를 통해서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이죠. 메모가 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년은 며칠이셨습니까? 저번 주만 보죠. 저번 주 7일이죠. 저번 주에 여러분은 7일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하루하루를 7번 사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달라지게 만들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만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라는 파일에 수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랑 이렇게 18분 정도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군요. 네,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시간은 이렇게 걷지 않고 날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도 시간을 소유할 순 없지만 저는 다만 시간이 지나간 발자취나 궤적 정도는 좀 내가 담아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네, 23살 청년이고 지금은 23살 맞습니다. 네. 네, 보드게임을 출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출판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살아갈 청년 안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